아니, 일단은 그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좀 시간 조절만 잘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뒤에 시간이 없으셔서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은 거를 좀 못해주신 것 같아서 그 일단은 주영철 대표님 어제 공덕동 허브 그 개소식하고 오신 거예요? 네네 하고 왔습니다. 아 예예 그 시설 사진을 봤는데 정말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정말 좋은 공간인데 거기 자랑 조금만 해주시고 어떤 스타트업들이 지금 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약간만 더 자세히 아까 급히 넘어가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나요? 뭐 이런 뭐 사실 자랑할 건 없고요. 그 조금 소개드리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벤치마킹 한 데를 오히려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저기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델타 있잖아요. 좀 그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크런치 베이스를 좀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간 기업들을 속속들이 좀 파악하고 연결시켜주고 크런치베이스라는 건 테크 크런치에서 하는 예예예 DB 말씀하시는 네 거. 그래서 기업들 DB를 좀 다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그 예를 들어서 엔젤 분들께서 이 기업은 투자를 받으실 만한 기업입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이 엔젤 분들이나 VC들과 같이 해서 그걸 좀 선정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좀 브랜딩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거를 간단하게 좀 써서 그것을 그 쉽게 이렇게 엔젤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스타트업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입주 쪽은 저희가 그 규모를 더 키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비어 있는 데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아예 안 되는 분야들 그런 쪽을 좀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하여간 저희가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오신 분들의 커뮤니티가 가능하면 정책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갈 생각인데 어디까지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기도 이제 공공 퍼블릭 섹터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 서류 작업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창업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의외로 뭐 또 디캠프라든지 이런 데도 잘 모르고 간다고 해서 뭐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공덕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뭐 그런 약간 접근성 그런 것도 좀 있나요 혹시? 그거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은 조금 있는데 오픈된 시설들은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거를 직접 프로그램을 만든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오픈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필요하거나 공간이 필요하거나 뭐 또는 섭외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지원을 주는 그런 것으로 진행합니다. 네, 이번에 한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정권과 관계없이 지역별 오프라인 창업 거점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때 지역을 시도별로 가는 것이 맞는지 더 큰 지역 단위, 더 작은 지역 단위로 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톱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무슨 충남도, 뭐 충북도 뭐 이런 식으로 된 사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질문을 받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시도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정도로 하면 되고 각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좀 판단을 할 문제지 너무 이걸 뭐 똑같이 남들 하는 거 눈치 보고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뭐 강원도도 보면은 뭐 원주권과 또 이 강릉권 뭐 그런 차이들이 또 춘천 다 그렇게 갈라져서 있어서 어떤 게 바람직한가요? 그 지자체들이 하는 데 있어서 예 그 문제식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센터에 뭐 만약에 시기 구분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뭐 일기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대통령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택시센터를 미래부가 주관하는 부처였다라고 하지만 청와대에서 직접 이것을 뭐 진행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런 기재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각 시도에 하나씩 뿌려줘 놓고 그것을 이제 밀고 가는 그런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긴 있었지만 그게 잘 먹히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혁신센터들 어떻게 할 건가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이걸 어차피 지역에 둔다면 그 지역의 주체들이 결정하게 하자. 이거 누가 결정하느냐. 이 센터의 운명을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가급적이면 지자체나 혹은 그 지역에서 그 기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걸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러니까 역시 광역이 맞다 혹은 뭐가 맞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톱다운 시의 의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이게 이제 중앙,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 지자체 기업 3자의 거버넌스라면 중앙이 좀 뒤로 빠져주고 지자체와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 기업도 해당 지역의 기업,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도 시도 광역 단위가 아니라 기초단체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지자체에서도 시군 단위에서는 자기 지역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갖고 싶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문호도 열어주는 식으로 진화해 나가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도전 과제는 지역에 이런 걸 잘 아는 인재분들이 너무 없잖아요. 왜냐하면 창업센터라든지 뭐 특히 이게 그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은 더더욱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모르시니까 그런 걸 어떻게 좀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2년 반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도 강원도에서 춘천에 지금은 이제 센터를 두고 있는데 원주, 강릉, 속초 그다음 군 단위로 가면 양양, 평창 이렇게 이제 그 기초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드릴게요. 저희 경험을 좀 전해드릴게요. 어차피 지자체가 나름 돈이 많이 있어요. 쓸 수 있는 돈들이 일자리, 창업 지원 예산이 다 수십억씩 있거든요. 근데 쓸 줄 몰라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류중희 대표님 같은 분으로 잠깐 와서 원포인트 레슨 좀 해주십사 하면 공무원들 또 배워가지고 또 운영해 갈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성장해 갈 수 있는 서로 뭐 지자체나 이런 서로 돕는 모델도 굉장히 좋고 서울시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노하우를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네, 정부의 지자체와 그런 것도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한경호 센터장님 그래서 기업으로 네, 돌아가실 건지 아니면 계속 남으실 건지 저는 이제 처음에 2014년 이걸 네이버에서 만드는 일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약간 뭐 파견 같은 형태로 그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금년 3월에 이제 연임을 결정해야 되는데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때 뭐 이쪽으로 저는 완전히 호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고요. 어제 이제 이덕준 대표님 박수 여기서 한번 지역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그 유니스트 강 교수의 말씀처럼 정말 지방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종희 대표님한테 성원이 저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해 주실 줄은 수위 조절을 상당히 한 거예요. 요가 안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좀 보여주세요. 이 유종희 대표님한테 온 이런 그 다른 것도 네. 준비 차 새 장관이요? 제가 나면 잘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성원을 계속 참지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갈게요. 보세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던 사람이 장관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탈탈 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도 위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퓨처플레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스타트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은 다른 분들께 양보를 하겠고요. 근데 좀 진지하게 답변을 하자면 지금 황호평으로 오르락 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전부 다 교수님들이세요. 저는 그냥 기업을 해보고 우리 기업인의 피와 땀을 아는 분 이름이 중소벤처기업이잖아요. 기업부잖아요. 그럼 중소벤처기업을 해보신 분이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외교부에 외교를 한 사람이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연구한 분이 아니라
중소벤처 기업 자체를 해본 분이 좀 은퇴하시고 지분 안 남으신 분 중에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슬쩍슬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정말 손사래를 치시는데 십자가는 그분들이 좀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그 형님들께서 저는 좀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세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좀 섭섭하신 분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창업 지원 정책 혹은 사업 중에 그래도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팁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팁스라는 제도가 잘 설계된 것도 있는데 팁스는 담당하시는 부처의 그 공무원분들이나 중기청에 담당 서기관분들이나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중간에 약간 흔들렸지만 그 다음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엔젤투자협회 분들이나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그분들하고 프라이빗하게 만나면 오늘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 안 나빠하시고 속으로는 에이씨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잘 수용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대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제도가 있는데 모든 제도들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다 좋은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많이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대화가 줄어들면 엉망진창이 된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 실리콘밸리 쪽을 많이 보고 그쪽을 좀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이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볼 때 그냥 기술이 대단해서 기술의 혁신으로 실리콘밸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더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투자의 혁신.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그쪽의 벤처캐피탈 인더스트리가 진화를 하면서 그런 투자를 잘 하는 그런 생태계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굉장히 캘큘레이티드 리스크를 이렇게 하는 그게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됐기 때문에 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런 면을 투자 생태계를 너무 간과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세 분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엑셀러레이터가 뭐야? 그게 엑셀하고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좀 진지하게 투자 생태계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깊이 있게 우리가 VC 생태계를 좀 이렇게 키우고 하려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할 건 있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투자는 해봐야 한다. 안 하고 뭐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 분들도 소액이라도 투자를 좀 하시고 중기청 분들도 소액이라도 뭔가 좀 투자를 하시고 뭔가 그런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 LP 참여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화 저변이 되게 커지는 문제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랑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내 직업이 그거라고 해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나랑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고 내가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사람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스타트업을 한다던가 우리 문 대통령님 아드님은 스타트업을 하십니다. 네. 아니면 네, 내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봤다던가 돈을 뭐 날렸다던가 돈을 벌었다던가 뭔가 이런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돌아와서 투자에 대한 문호 저런 제약 조건들이 다 많이 없어지고 예를 들면 20대 청년도 내가 그냥 벤처 캐피털을 그냥 하나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럼 만들 수 있고 그럼 문턱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생뚱맞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또 중기청에도 많이 계시다니까요 좀 네. 사실 분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하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자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본 적도 있었는데 그 저기 모태펀드 같은 거 좀 없애고 그 차라리 그 민간에게 세제 혜택을 좀 확실하게 좀 주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거를 굉장히 좀 다운시켜 준다든가. 그럼 결국은 민간 돈이 여기에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대규모로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킴을 짜주고 민간이 LP로 들어오면 그분들은 자기 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할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지원 쪽이 그냥 없어지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민간 시스템에다가 해주는 이런 구조, 그런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 가르칠 수는 없는데 그 여기 계신 모 VC분들 한 분이 저한테 중기청이 이 스타트업을 안 해야지 이게 잘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자금에 대한 거는 사실 민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 네,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두 분 중에 굳이 선택한다면 저는 저기 조영철 원장님 쪽의 의견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계속 역대로 큰 정부를 머리 항상 득세를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역시 당분간은 정부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계속 비판을 했던, 공격했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왜 정부가 다 낯설게 하려고 하느냐인데, 예를 들면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그런 숙제를 구체적으로 주면 결국 각 부처 공무원들은 그걸 가지고 시장의 플레이어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강조를 하니까 지금 다 느끼시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들의 제목들이 전부 다 바뀌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땡땡땡 이래야지 그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식으로 돈을 그쪽으로 뿌리니까 시장은 전부 그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VC를 넣다 그쪽을 투자를 해야지 또 모태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부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장을 계속 왜곡해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창업 생태에 관한 정부는 굉장히 작은 정부, 아까 조 원장님이 초기에 그 발표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정부의 역할, 뭐 레귤레이션, 최소한의 레귤레이션이나 인프라제고 이 선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뒤로 빠져줘야 그때 가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CVC에 관련된 이거는 이따가 오픈 이노베이션 그 이야기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도 질문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가셔서 직접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하나 공공 부분에서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잠깐 뭐 생각 있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여기 그 공공부문 와서 관찰하면서 공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를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두 개가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면 하나는 감사. 네, 정부의 감사 때문에 사실은 복지부 돈이 돼요. 정부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소신 있게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목표에 그냥 치우쳐서 평가를 받는 게 하나이고요. 하나는 사실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그래서 지금 보면 인사 시스템 자체가 지금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누군가를 승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기 성과를.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사업들을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박원순 시장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그걸 들고 승진을 하는 거죠.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승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 자체를 그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과제를 줬을 때 한 3년 정도를 스테이 시키는 거를 한다라든가, 사실 공공기관장도 저도 이제 한 1년 뿐 임기가 안 남아서 이제 레인더블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적어도 지금 이번에 공공기관장을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로 아예 정권과 같이 가게 한다라든가 어떤 이런 식의 거를 좀 해주면서 인사 자유권을 좀 더 주면 저는 이 문제들이 사실 근원적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되게 어렵다. 그 조 원장님과 또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6개월 내지 1년마다 그 순환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인풋밖에 없어요. 아웃풋은 후임자, 몇 년 후에 후임자가 돼서 나타날 텐데 그건 내 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테이프 커팅하고 세레모니 크게 하고 인풋만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아웃풋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에서도 아웃풋 평가를 해줘야지 그 뭐랄까 인사제도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오로지 인풋만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성과, 그 사람들이 사악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줄 얘기하면
그 대통령께서 전시행정 없앤다. 그래서 이거 샅샅이 해가지고 전시성을 다 없애겠다라는 거를 하고 그거를 좀 챙기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 부분을 사실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감합니다. 제가 외국 그 뭐 오스트리아나 미국 대사관 뭐 하여튼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가끔 하는 얘기 중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 쪽 카운터파트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고 제가 봐도 오스트리아 사람들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분들이 같은 일을 일관성을 갖고 해나가는데 우리 쪽 카운터파트는 세 번 바뀌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맡게 돼서 이렇게 네, 그러는데요. 역시 계속 좋은 이야기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따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더 못다한 질문들은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분께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